이번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기다려봤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이 공개 일주일 만에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9일 공개돼 7일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사냥개들은 전 세계 88개 국가 순위에서 탑10에 22개 국가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사냥개들은 사람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사채업이 세계에 휘말린 두 청년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야기로 동명의 웹툰이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청년경찰 사자의 김조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우도환과 이상희가 사채업 세계에 휘말린 복싱선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요. 사냥개들의 인기 요인을 꼽자면 우도환과 이상희의 우정과 유대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도환은 복싱 유망주건으로 이상희는 용감한 복서 우진 역을 맡아 쾌감이 느껴질 만큼 짜릿한 액션을 리얼하고 격렬하게 연기합니다. 두 사람은 극 초반 링리에서 라이벌로 등장하는데 이후 복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업그레이드되는 두 사람의 우정은 사냥개들의 묘미로 꼽힙니다. 특이하게도 연예 매체가 아닌 스포츠 매체에서 이 드라마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스포츠 매체 볼라 VIP는 이 드라마에 대해 한국 콘텐츠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복싱 시리즈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사냥개들이 가장 인기 있는 K드라마 목록을 이끄는 새로운 한국 시리즈라면서 공개 첫날부터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맨몸 액션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자, 그 여기다 둬. 범죄 도시 3 마동석의 핵주먹과 공포사다기에 이어 우도환 이상희 역시 상대방과 대적할 때 무기 대신 주먹으로 맞서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스포츠 매체답게 이번 드라마가 무기나 총기 없이 적과 싸우는 완벽한 스포츠 액션에 감동한 것이죠. 매체는 극중 두 주인공이 복싱 선수를 연기하기 위해 10kg을 증량하고 밤낮 없이 운동한 두 사람의 노력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훌륭한 배우들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 드라마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흥행의 비결 중 하나라고 꼽고 있는데요. 황양중역의 이혜영은 겉으로는 차갑고 잔인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인물을 잘 연기해냅니다. 화려한 칼솜씨의 소유자이지만 두 주인공을 따뜻하게 챙겨주며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줬다고 하는데요. 이두영 역의 류수영은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맨몸 액션은 물론 칼을 거침없이 휘두르는 고난도의 액션 장면을 모두 직접 소화합니다. 여기에 박성웅, 허준호, 최시원, 최영준 등 조연들의 탄탄한 연기가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넷플릭스 라이프 또한 맨몸 액션에 주목합니다. 예고편에서 이미 느껴지는 통쾌한 액션 장면처럼 사냥개들은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 될 것이며 총기나 무기 없이 두 주먹으로 선보이는 복서들만의 원초적이면서도 호쾌한 액션을 즐겨보라고 전하고 있죠. 패션 매체 마리끌레르 미국판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는 강렬한 전투 안무와 놀랍도록 달콤한 브로맨스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춥니다라는 기사에서 두 남자 주인공에게 집중합니다. 매체는 이 드라마가 공개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놀라운 인기를 얻고 넷플릭스 글로벌 1위가 되었다면서 한국 드라마 제작 과정을 담았습니다. 배우 김세론이 제작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하차하면서 작품 공개 일정 역시 미뤄졌습니다. 김조한 감독은 7, 8회 대본을 다시 써야 했고 우도환과 이상희는 계속 몸을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매체는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위기 투합해 작품을 완성하는 데 총력을 다했고 그 노력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까지 전해져 1위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제 한국 작품이 나오면 글로벌 1위는 당연하다고 여기는데요. 미국 매체 포브스는 이번 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는 한국 작품 고유의 특징이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사를 쓴 한국 콘텐츠 전문가 조앤 맥도널드 편집장은 한국 드라마가 정말 잘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악당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냥개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8부작 드라마는 팬데믹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동안 한국 드라마들은 대부분 줄거리에 팬데믹을 포함하는 걸 꺼려왔는데 이 드라마는 매우 현실적이어서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겪은 팬데믹은 현실이며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피하지 않은 원작의 위력을 극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배경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가 복수에 대한 열망을 응원했고 그 결과 또 한국 작품이 1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글로벌 영화 드라마 데이터베이스 IMDb 이용자들은 아직 단 1화만 봤을 뿐인데 최근에 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액션물,
퇴근 후 8개 에피소드를 다 보느라 지금 영국은 새벽 4시야. 다음날 출근을 잊어버릴 정도로 난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렸어.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웃고 울고 환호하다가 욕도 했어. 이것이 남자의 세계야. 우도환 이상희의 강력한 펀치, 로맨스가 돋보인다. 복수와 충성에 대한 이야기. 대본과 연출, 배우들의 연기까지 넷플릭스 시리즈의 날개를 달아줬다. 배우들은 캐릭터를 위해 말 그대로 피땀을 흘렸을 것이다.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미친 듯이 강렬한 액션에 반해버렸어. 나는 복싱 선수인데 팬데믹으로 복싱 경기가 취소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 상황이 너무 와닿아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 번개 같은 빠른 펀치의 액션이 보는 사람을 흥분시킨다.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 다른 K-드라마들과 마찬가지로 각 캐릭터의 성격이 드러나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액션이 끝내준다라며 열광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호평처럼 우도환은 강인한 주인공을 연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군제대 후 바로 촬영에 돌입하면서 근육으로만 10kg을 키웠고 체지방량이 거의 없는 근육질 몸을 8개월간 유지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은 불규칙적인 고강도 스케줄 때문에 촬영 자체만으로도 체력이 바닥난다고 하는데요. 우도환은 촬영장이 끝나면 하루도 빼지 않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액션의 리얼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눈속임 없이 장면을 만들었다는 점도 자부심입니다. 액션물에 강한 김주환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도 대본에 세세한 동선을 다 적으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작지만 사나운 사냥개들이 아무리 거대한 목표물에도 맞서서 맹렬히 짓짓이 주인공들도 수십 명 조폭과 싸우는 장면을 맨주먹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도환은 우리나라의 액션을 정석대로 보여주자고 생각했다며 두 주먹으로만 할 수 있는 싸움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중요했다. 주먹만 써도 지루하지 않게 다채롭게 보여지기 위해서 실제 타격하는 느낌과 스피드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만들면 글로벌 1위가 될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1위가 될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장르가 다른 작품일 뿐. 특별하고 탄탄한 시나리오와 섬세한 연출, 우리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력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3조 3천억 원의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 테드 서렌도스는 한국 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다. 한국의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은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 창작 지원에 사용됩니다.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정의, 더 글로리, 피지컬 뱃,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길복순, 퀸메이커 등 K-콘텐츠가 연이어 히트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작품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